안녕하십니까. 김현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퉁, 퉁. 어김없이 이렇게 샵에 들렸습니다. 샵에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골프 8세대가 이렇게 샵에 들어왔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직접 출고를 하시는 차량인데, 골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6세대, 7세대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16년도, 17년도까지만 판매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년도에 독일에서 8세대 모델을 풀체인지를 하면서 출시를 했는데 국내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올해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일단은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오늘은 제일 윗단계 프레스티지 모델로 갖고 왔고,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의 옵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에서 추가로 달리는 부분이 매트릭 헤드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 앞, 뒤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원드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운전석에만 메모리, 마사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썬루프, 사이드미러 메모리 기능, 17인치 알로이 휠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3,850만원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골프는 해치백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인데 연비가 거의 20까지 나오기 때문에 영업사원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적으로만 보셔도 좀 귀엽고 아담하다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트 전체적으로 LED로 변경이 되었으면서 눈매가 뒤까지 뻗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마크가 이렇게 가운데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전면 센서도 들어가 있고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어라운드 뷰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는 없지만 그래도 센서는 다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측면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뼈대는 약간 전세대들이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몰딩 부분이나 마감 처리 자체가 더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는 게 저는 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17인치 알로이 휠 스포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 하이그로시랑 크롬이랑 두 가지로 마감 재질을 해놔서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옆에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이니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에도 방향지시 등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금액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위에는 고무 재질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C필러까지 다 고무로 되어 있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A필러만 적용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할 거면 다 하지 왜 밑에만 놓고 위에는 고무 대가리를. 그러면 바로 후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뒤에 부분이 전세대랑은 다르게 약간 각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테일램프 자체도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 있는 것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라이트 안에 IQ 라이트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폭스바겐만의 라이트라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 자체도 상단에 적용이 되어 있고, 근데 해치백이 좋은 이유는 세단보다는 확실히 트렁크 공간 자체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트렁크 버튼을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 여기 후방 카메라가 숨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후방 카메라를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이렇게 수동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공간 자체는 확실히 세단보다는 더 많이 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든 스테이지에는 타이어가 아직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2열 폴딩도 되기 때문에 짐을 실으실 때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 사이드에 포켓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트렁크는 수동으로 내리셔야 되고, 이 골프라는 레터링 자체가 심플하면서도 이 차가 어떤 차량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듀얼 머플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놨지만 이거는 가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디퓨저는 따로 없고 이 공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서 좀 신박하다 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롬으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확실히 전세대보다는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럼 실내 디자인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른 차량들은 공조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서 누를 맛이 많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딱 내가 필요한 옵션들만 넣어 놓겠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 터치식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공조기 시스템이 어디 있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모드를 바꾸거나 하는 건데, 얘는 터치식으로 이렇게 위에만 나오게, 발 쪽에만 나오게, 이제 성에 제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아쉽게도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선을 누르면 이쪽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쪽도 누르면 양쪽 다 열선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어를 내리는 거는 옆에 하단 부분에 X부분을 누르시는 거고, 주행 모드를 변경하시는 것도 여기 터치식으로 눌러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시면 계기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컴포트를 누르시면 파란색, 에코도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컴포트를 하시는 게 시내 주행에서도 연비 효율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내 한 수당 라는 걸 느껴보고 있고,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도 우드 트림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이 지문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기도 딱 깔끔하다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핸들은 가죽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립감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토로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비가 오시거나 눈이 오셨을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더 밝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에 제거를 하는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되고, 이거는 후면 열선을 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사이드미러,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사이드미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접는 식은 여기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한 바퀴 그래야 접힙니다.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게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리시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3,800만원 금액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양 측면은 직물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트 포지션 자체가 양쪽 허벅지부터 엉덩이 그리고 허리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착잡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기어식 노브가 있는데 굉장히 조그만하죠.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식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셔야 드라이브, 한 단 올리면 N단, 끝까지 올리면 후방, 그리고 여기 P버튼을 누르면 파킹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시동이 꺼지는 거고, 다시 누르면 시동이 켜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다. 이 공간 자체는 그냥 이렇게 키를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 홀더는 그냥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V 시거잭도 여기, 그리고 여기에는 고속 충전 두 개 꽂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콘솔 박스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뻑뻑해요, 올릴 때. 자, 그러면 2열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 공간이 굉장히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해치백이기 때문에 2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 생각보다. 근데 장거리 운행을 하셨을 때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패밀리카는 좀 솔직히 아니고 세컨카 정도? 아내분께서 아이들 픽업용으로 차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컵홀더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트도 다 직물로 되어 있고, 더우면 엉덩이에 땀이 찰 수 있다는 게 큰 단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프레스티지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고 닫고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터치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썬루프가 열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폭스바겐 8세대 골프 프레스티지 모델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3,800만원 금액을 주고 사기 좋은 차량이냐 라는 말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6세대 7세대 너무 성공적인 판매를 보여줬던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원하신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를 넣어 놓으셔도 기본 4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리셔야 되고,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김과장한테 리스, 렌트로 출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적용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상단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차량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폭스바겐 골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